먼저 레드 플래그. 만약에 레드 플래그 위험한 질환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입, 어떤 두통인가? 그리고 어떤 두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방편증, 뭐 허실을 먼저 나누고 내외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기혈, 음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친구법들까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레드 플래그를 먼저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이 타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타입의 두통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 뭐죠? 여기 아픈 거. 양면경통, 뭐 전두통. 외국 책에는 많이, 저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걸 텐션 헤데크를 여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 다음에 한쪽이 아프니까 마이그레인. 그리고 눈이 뽑히는 듯이 아픈 거. 한쪽에. 그게 또 군발성 두통의 특징이니까 클러스트 헤데이크. 이렇게 보통 나눠 놓더라고요. 네 가지 정도로.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요게 이제 텐션 헤드에크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두통 같아요? 제가 일부러 타입으로 안 고쳤어요. 이것도 이게 양면경 쪽이 아픈데, 이거는 비성 두통, 뭐 부비동성 두통 이렇게 부릅니다. 뭐 최근에 진단을 많이 하는 추세고요. 축농증 있고 할때 아픈, 그러니까 콧물 증상과 함께, 코 증상과 함께 코막힘, 그리고 코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전두통, 비성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요세 가지입니다. 텐션, 마이그레인, 클러스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 뭐 두통에 이것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다할 수는 없고요. 요거 세 개만큼은 일반인들도, 제가 꼭 다루는 게 일반인들도 아는 것만큼만 알자. 두통의 타입들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텐션 헤데이크부터 할까요? 텐션 헤데이크. 여기 이 그림이 좋아요. 뒷목, 이렇게 뒤부터 귀 옆에까지, 그리고 앞에 이마까지 아픈 게 이제 텐션 헤데이크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뒷목을 많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외국 그림에서는 여기를 진짜 많이 그려놓더라고요.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텐션 헤데크의 특징은 usually bilateral, 양쪽에다 아프고요. 요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밴드 갖고 쥐어짜고 있죠. 그래서 이 텐션 헤데크는 특징적인 게 두통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익스플로드 하는 두통, 그 다음에 스퀴즈 하는 두통. 텐션 헤데크는 스퀴즈 하는 두통입니다. 머리를 그냥 꽉 누가 조이는 것 같은 거죠. 그냥 타이트하게. 실제 근육 수축이 그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우리 그 골격근도 수축하면 아프잖아요. 수시고. 수축하면서 혈관이나 신경에 영향을 줘서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텐션 헤드에크. 막 눈도 충혈되고, 이를 악물고 있고. 그래서 바이라테랄, 그 양측성으로 아프고, 아, band like pain. 이게 이제 쥐어짜는 통증을 band like pain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병이 지속될 수 있어요. 뭐 수시간에서 뭐 심지어는 며칠까지도. 잘 편안하게 쉬고 나면, 잠을 잘 자고 나면 보통 낫죠. 그다음에 이뭐 신경학적인 증상, 뭐 안면마비나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 다른 두통들이랑 관련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most common한 헤데이크다.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할 때 대부분은 텐션 헤데이크가 대부분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뭐 긴장성 두통의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뒷목이죠. 뒷목. 뒷목 근육이 뻣뻣해지는, 또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텐션 헤드에크입니다. 1차성 두통. 그러니까 우리가 요통도 1차성이냐 2차성이냐를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자체에서 병인이냐 아니면 내장이나 전신 질환에 원인으로 생긴 요통이냐. 두통도 똑같습니다. 1차성 두통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환자들이고요. primary. 2차성 두통은 뭐 뇌종양이나 뭐 뇌염이나 뭐 척수염이나 이런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2차성 두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레드 플래그 할때 할게요. 이 텐션 헤드에이크는 most common한 primary 헤드에이크의 원인입니다. 그 1차성 두통, 그러니까 두통 자체가 원인인 거죠. 다른 것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두통이 아닌 텐션 헤드에이크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편두통이에요. 이제 편두통은 뭐 가장 큰 특징적인 게 이제 한쪽으로 더 많이 아프죠. 근데 한쪽만 아프지 않은 편두통 환자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만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환자 굉장히 많고요. 또 아예 그냥 머리 전체가 많은 아픈 환자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한쪽에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여기 증상들을 써놨는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이게 머리가 안개 낀것 같이 막지 못하고 집중할 수가 없고 구역질이 나고 그 다음에 빛, 어우 빛 너무 카텐션 해도 빛이 너무 싫어. 그 다음에 비주얼 이펙트 앤 오라. 막 눈앞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좀 이따 나오면 이렇게 뭐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뭐점 같은 게막 생기기도 하고 막 반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로하고 그 다음에 numbness, tingling 이런 게 생기고 팔다리에까지 심지어 팔다리에까지 hand, arm, feet 그 다음에 어지럽고 토하고 그 다음에 몸도 쑤시고 아프고 빛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소리도 민감하고 어우 막 라디오 소리 나는 거 너무 저쪽 막 멀리서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도 싫고 옆에 차에서 걸리는 소리도 못 듣겠고 머리 아프고 이것이 12번째 있는 부위가 한쪽이면서 트로빙 하다는 게 뭐냐면 트로빙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요 박동성 페인을 보통 트로빙 페인으로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욱신욱신 쑤시다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듣는 말로는 전혀 달라요. 발목이 박동성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면 어떻게 아프냐면 혈관이 가는 혈액 박동이 본인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박동이 있을 때마다 발목이 욱신욱신 아픈 게이 트로빙 페인이에요. 이게 그 심장 박동과 일치해서 아픈 거를 좀 좁은 의미에서 트로빙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묘사할 때 딱따구리 기억나세요? 만약 옛날 광고할 때 보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걸 머리를 쪼는 모습을 비유하거든요. 그렇게 트로빙 하는 거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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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신의 혈관 그 박동에 맞춰서. 발목이 다쳤을 때 혹은 외상이 됐을 때 혹은 뭐 부러졌을 때왜 박동성 두통이 생기냐, 통증이 생기냐 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니까 딜레이 생길 때, 팽창할 때 주위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현상이 머리에서도 나타난다고 해서 이 트로빙 페인을 가장 큰그 편두통의 네이처, 통증의 양상으로 뽑았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편두통의 원인이 혈관성 두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편두통의 원인이 혈관 확장에 있다라고 본 거죠. 비정상적인 수축과 확장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경을 건드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로빙한 박동과 똑같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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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딱다리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봤던 겁니다. 재밌죠? 요게 이제 편두통의 특징이에요. 환자들은 이제 머리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 편두통은 어떤 진단 기준을 거쳐서 이제 내려지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편두통 자신이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압니다. 이제 양방신경과에 가면 보통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룰아웃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편두통 얘기했죠. 감은 잡히죠. 대충 어떤 건지. 그다음에 텐션 헤드에이크 얘기했고요. 여기 또 그림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pain is often unilateral. 그러니까 한쪽이죠. unilateral and throbbing.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unilateral 하고 throbbing 하는 게. 그리고 여기 묘사한 건 어떻게 했어요? 폭발하잖아요. 이번에 그 베이루트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폭발하는 듯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터져나가는 듯한 두통이 아까 텐션 헤드에이크랑 좀 다른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요 스코토마타는 이게 시각의 이상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시각의 이상. 이렇게 여기 뭐 반짝반짝하는 막 매직 완드가 지나간 것 같은. 그다음에 포토포비아, 포비아 이거는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센스티브한 거죠. 포토 빛에. 요건 포노, 마이크로폰. 폰이잖아요. 핸드폰. 소리니까 소리에 소리가 무서운 거.
그다음에 뭐 이건 약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소화기 증상이 토하고 있잖아요. 여기 눈이 이렇게 뒤집혔는데 한쪽만 뒤집혔잖아요. 그다음에 귀도 이렇게 커서 귀막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라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오라라는 게 전조증이죠. 전구 증상이 굉장히 특징인데 제가 환자들 편두통 환자들을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른대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두통이 올걸 안대요.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심지어는 그 후에 두통이 올거 자기가 예측이 가능하대요. 그 뭔데요 그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건 오라랑은 좀 다르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타이피컬한 편두통으로 진단해요. 중요한 건 트로빙 하는 거랑 이게 오라가 있느냐, 또 전구 증상이 있느냐. 요 그림 보면 보미팅 하는 소화기 증상도 있고 느낌이 딱 오죠? 이런 거 좋아요 제가. 다음에 긴장성 두통 얘기했죠? 다음에 군발성 두통, 클러스터 헤데이크라고 하고요. 여기 그림 보면 되게 끔찍하죠. 누가 악마가 와서 자기 눈을 뽑아내고 있잖아. 스쿱 아이즈, 눈을 퍼내는 이런 식의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군발성 두통이. 여기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excruciating, 엄청나게 심하게 시비어한 통증이 있다. 근데 어떻게 있느냐? 이것도 유니라테랄입니다. 편두통처럼 한쪽만 아파요. 그다음에 usually 근데 편두통은 양쪽이 다 아플 수도 있고 전체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유니라테랄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질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몸에 반을 넘어가지 않는 질환. 뭐 어떤 게 있냐? 중풍 있죠? 대상포진 있죠? 이런 질환의 특징이 뭐 요각통도 그렇죠. 신경을 침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에서 생긴 질환이니까 딱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까지만, 뭐 3차 신경통도 있죠. 반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클러스터 헤드에이크도 이 반을 넘어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인데 여기는 너무너무 아프죠. 막 이런 표창, 도끼, 막총 화살로 쏘는 것 같은 어디를? 눈을. 그리고 코, 눈, 코, 귀 이렇게 침범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르비탈 눈. 안와. 이쪽이 주로 페인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several times per day 몇 번, 하루에 몇번 생길 수 있고 이걸 클러스터로 갑니다. 군발.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길 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군발. 모여서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도 1년 중에 어느 한때에 생겨서 일정 기간에 remission time을 갖는다. 그러니까 안 생길 때안 생기는데 생길 때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쫙 정기적으로 생겼다. 그것도 1년 중에 비슷한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 피라미드 부위가 아니라 클러스터는 이게 군획이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부위를 나눈 거. 이 1년 중에 그 부분에 피라미드에 생긴다고 클러스터 헤드에이크입니다. 치료에 대한 얘기고요. 또 느낌이 오죠. 이게 막 눈물도 나고 막 콧물도 나고 막 충혈되고. 눈코입 증상이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시비어한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편두통이랑 이 클러스터 헤드라이트크랑 어떤 게더 오래 갈까요? 보통. 얘는 너무나 심하잖아요. 대신 얘는 짧아요. Up to 3 hours. 수분. 보통은 수분. 몇분 정도밖에 이게 지속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생기는 거죠. 편두통은 4시간 정도에서 며칠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짧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두통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제가 두통의 그 진료 지침을 올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두통의 분류 체계를 보면 정말 수많은 두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들 세 개입니다. 텐션 헤드에이크, 마이그레인, 그리고 군발성 두통. 이세 개는 꼭 알아두시고 어떻게 감별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레드 플래그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다 어떤 두통이냐? 일차성 두통입니다. 프라이머리. 두통 자체가 시작된 거죠. 두통이 두통의 원인인 거죠. 세컨더리는
뇌종양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을 의미합니다. 자, 프라이머리 두통이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레드 플래그는 이렇게 먼저 이게 임상 두통 진료 지침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말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레퍼런스가 있는 자료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두통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further study가 필요하다. 추가 검사나. 당연히 한의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통 환자인데 이런 소견을 보일 때. 열은 대부분의 질환들에서 레드플래그입니다. 원인이 특히, 뭐 두통에 꼭 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뭐 손이 뼈는데 전신에 열이 난다. 뭐 발이 아픈데 전신에 열이 난다. 이거 다 레드플래그입니다. 뭐 염증 질환, 전신적 염증을 포함할 수 있고, 심하게는 폐혈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시작돼서 5분 이내에, 그냥 언제 시작했는지,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픈 애가 아니라, 딱 너무나 갑자기 시작해서 5분 이내에 극심한 통증에 다다르는 두통, 새롭게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편두통을 처음 겪으면 안면마비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또 인지지능 기능 장애, 막 머리가 멍청해지고 막 헷갈리고 진압력이 상실되고. 근데 이게 새로 생겼다. 처음 겪는 증상이다. 전에부터 늘 있었던 거면, 아, 편두통 때문에 그런 건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네, further study가 필요하죠. 처음 이런 게 생겼다고 보면 보내봐야죠. 왜일까요? 자기가 편두통 겪으면서 계속 안면마비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레드 플래그가 아닌데, 새로 생겼다면. 왜일까요? 이게 중풍이나 다른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질환에 2차적으로 생긴 두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겼으면 꼭 적절한 검사를 해봐야죠. 뭐 성격의 변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그 병변을 시사할 수 있는 거죠. 의식 수준의 이상, 진압력이 상실된다, 드라우지하다, 막 분간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두통이 있으면서 이게 좀 길죠. 3개월 이내. 저는 한 3일 전에 머리를 다쳤는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다쳤는데, 뇌내 그 출혈이 있었어요. 서비트럴 헤모로지가. 그런 사람도 다쳤을 땐 괜찮았는데 두통이 계속 생겨가지고 저기 한방병원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왔었었습니다. 중풍인 줄 알고. 두부 외상이 있었는지, 두통이 환자가 있으면 3개월까지도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밑줄 자. 환자 진료하실 때 두부에 외상이 있는 무대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지. 뭐 환자들은 이게 3개월 전의 일이 지금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침이나 발살바 조작,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척추할 때 우리 이게 센시타이징 매뉴버였거든요. 이제 신경학적 통증에 SLR이나 이런 게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방법의 프로보카티브 테스트인데, 척수 내압을 증가시키는데, 그때 숨을 코를 막고 힘을 준다든지 하면 척수 내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경학적 병변들이 더 프로보크 되는 거죠.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살바 조작으로 두통이 갑자기 심해진다 하는 거는 신경학적 병변이 의심되는 겁니다. 뭐 뇌척수막염이라든지 지주막 하출이라든지 재채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침, 발살바 조작, 이거 숨 막는 거다 아시죠? 그다음에 재채기 할때 이게 다 뇌척수압을 일시적으로 갑자기 늘리는 행위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도 이런 걸할때 갑자기 다리 쪽으로 쫙 간다. 이런 거는 척수 안에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줄바꿈이 안 되는데, 운동할 때 발생하는 두통, 그리고 체위가 바뀔 때 변하는 두통,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대세포 동맥염을 시사하는 증상, 그다음에 뭐다 2차성 두통에 관한 얘기죠. 자, 여기 한번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2차성 두통을 여기 모아놨어요. 이 자료는 두통의 감별과 치료라는 그 심포지엄 자료였고요. 이강근 선생님이 쓰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갑작스럽게 발동하는 두통, 여기 갑작스럽게 5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는 두통 있잖아요. 이런 두통은 거미막 하출혈, 뭐 보통 지주막 하출혈, 서브아크로미얼 해머지. 이번에 우리가 뇌혈관 질환할 때 했었나요? 이게 머리 들어도 머리 안 들어지고 뻣뻣해서. 그런 게 이제 지주막 하출혈 증상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보면 몸이 딸려오죠. 이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지주막 하출혈, 뇌종양,
동정맥기형. 애뉴리즘은 기억하시죠? 딸기처럼 이렇게 막 동맥이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두통도 제가 같이 심혈관 질환이랑 같이 묶은 이유가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거는 뭐냐면 뭐 두통이 심해질 수 있죠. 근데 계속 프로그레시브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심해지는. 이것도 언더라잉하게 다른 질환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뇌종양 뭐 이게 듀랄 헤모로지입니다. 서브 듀말 듀랄. 요즘은 다 이렇게 한글말로 써서 이건 또 밑이라고 썼네. 경막 밑. 그럼 이것도 거미 막 밑이라고 쓰지. 옛날에 한문으로 지주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경막 밑출혈이다. 이거 재밌네. 여기는 또 한글로 거미라고 바꾸고 이거는 한자로 쓰고 여기는 한문으로 경막을 나누고 이게 밑출혈이라고 썼네요. 이런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50세 이후에 저 예전엔 두통이 없다가 새로 발생했다. 이런 나이대에 많이 있는 것이 또 동맥염입니다. 동맥기형과 동맥염, 그다음에 뇌종양 이런 것들이 다 2차성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니까요. 그다음에 암이나 뭐 에이즈 같은 게 있는데 새로 발생됐다. 이렇게 암이 전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열, 경부강직이 이렇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주막 가출혈력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뇌수막염, 뇌염 이런 것들이 다 넥스티프짓을 동반합니다. 누워 있을 때 환자 목을 들어보세요. 그때 목이 구부러지는지 그게 안 들어지면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다 뇌압 상승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종이 있다든지 종양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해서 뇌와 척추로 내려가는 부분에 다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들. 그게 다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두통들을 감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통의 레드플래그들입니다. 두통의 레드플래그는 2차성 두통을 감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어떤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편두통, 우리말로 편두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쪽만 아픈 게 편두통이 아니다.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그런다. 편두통이랑은 전혀 다른 거다. 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정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다음 학기에 의사학을 가르치는데, 이게 의사학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사 주제예요. 의사학, 의학 통계, 의료 윤리 이런 것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이 편두통이란 말은, 헤미크라니아라는, 이거는 지금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헤미가 뭐죠? 반이죠, 반. 그리고 크라니아는 크라니안 널브 하면 안면신경, 두개 신경이잖아요. 스컬을 얘기합니다, 뼈. 그래서 좀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편두통, 마이그레인이라는 말이, French에서 나왔는데, 이 14세기에, 마이그레인, 또뭐 있어 여기 미그림, 매그림, 마이그레인 여기서 나왔대요. 야, 뭐 이미그런트, 마이그레이트 이게 옮긴다는 뜻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팔뚝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마이그레인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 말로 헤미크라니아에서 나왔다. 이 헤미는 반, 그래서 헤미플레이지 하면 반신불수, 헤미가 반, 크라니아는 머리 반쪽, 편두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헤미크라니아는 그리스어로 헤미크라니아 이렇게 쓰는, 에서 나왔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헤미크라니아가 마이그레인이 됐을까요? 헤미에서 여기가 모음이잖아요. 이게 발음이 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냥 미크라니아, 미그라인, 미크레인. 헤미크라니아. 똑똑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헤미크라니아 발음하는데, 여보, 아픈 게 뭐래? 그러니까 헤미크라니아래. 아, 미크라니아, 미크레인, 미그레인. 이게 된게 마이그레인이에요. 이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편두통이 양측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셨겠죠. 근데 마이그레인의 어원적 의미가 정확하게 머리 반쪽이 아프다. 헤미크라니아에서 온 말입니다. 헤미크라니아, 마이그레인. 전혀 다른 말 같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앞에 해가 약하게 발음되면서 미크라니아, 미그레인. 그게 지금에 와서 마이그레인이 된 거고요. 뭐 한방에서도 예전부터 편두통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편두통은 현대적 의미로 진단하는 마이그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헤미크라니아라는 병이 지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의
그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3-3가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거기 헤미크라니아 두통이 따로 있어요. 그 실제 어원은 헤미크라니아에서 마이그레인이 나온 거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미크라니아. 지금은 헤미크라니아라는 두통, 반두통이라는 용어로 다른 진단명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업시간에 다루는 거는 현대적 의미에서 마이그레인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학적으로 보면. 뭐 류마토이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보시면 이 마이그레인은 이런 그 특징적인 경과를 보입니다. 프로드롬, 프로드롬이 아까 얘기했던 전구, 정확하게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구, 그 다음에 전조증, 전구, 전조증, 그 다음에 어택, 그 다음에 포스트롬. 요런 경과가 있는데요. 요게 좀 다양해요. 프로드롬이 길게는 며칠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환자 같은 경우는 막 3, 4일 있다가 아플 걸 자기가 안대요. 그게 프로드롬인데, 어떻게 아냐? 그 환자는 명확하게 자기가 모르겠. I wish I can tell. Irritability, depression, 하품하고, 소변 자주 보고, food craving, 더 많이 먹고, 뭐 빛에 더 민감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뭐 나는 맨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프로드롬인 거예요. 그 갑자기 잘 살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아, 내가 편두통이 올것 같네 하고 본인이 아는 거죠. 그렇지. 조금 있다가 뭐가 생기냐면, 오라가 있는 사람들. 이 오라는, 이거는 이제 몇 시간 전에서 며칠 전까지 갈수 있습니다. 보통 뭐몇 시간 전에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한 시간 전쯤에 시력이 이상해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데가 넘하게 되기, 얼굴이 마비되기도 하고, 팔다리가 마비되기도 하고, 느낌이. 막 어떤 사람은 막 물건들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아지랑이 같은 게 피어올라서 물건들이 막 이렇게 휘어서 보이기도 하고. 좀 사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지랑이 같아요, 그냥. 물건들이 왜곡돼서 보이기도 하고. 이쪽이 안 보이기도 하고, 뭐가 나타나서 번쩍번쩍 돌아다녔다가, 갑자기 돌아다니는 자리에 까만 점 같은 게 생겨서 그 부위만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마약도 안 했는데, 한 시간 전쯤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가 있는 편두통을, 옛날에는 이제 진짜 편두통, 안 낫는 편두통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조증이 있는 편두통, 전조증이 없는 편두통. 그러니까 무전조증 편두통, 전조증 편두통. 두 가지가 나눠지고요. 또 재밌는 건 오라만 있고 두통이 없는 편두통도 있어요. 그 무두통, 편두통. 그러니까 오라만 있는 거죠. 이것만 있고, 실제 마이그레인 어택은 없는. 오라가 편두통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유니라럴하고 트로빙하고, 다양한 오라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택이 오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얘는 편두통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상생활 이상인데 제가 본 환자들도 하나도 못해요. 이게 오면 쉬어야 돼요. 집중도 할수 없고,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게 길어봤자 3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이게 계속될 수는 없죠. 그냥 뭐 보통은 4시간, 뭐 수시간, 하루, 이틀 앓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게 그나마 두통을 가라앉힐 수 있대요. 자, 드로빙, 드릴링, 툭툭툭툭 파내는 거죠. 드릴링, 아이스픽. 옛날에 샤론스톤 나오는 영화에서 이렇게 아이스픽 갖고 죽이잖아요. 그렇게 찌르는 것 같은 거죠. 버닝,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 나지아, 보미팅. 이건 뭐예요? 인썸니아, 나지아 컨제스춘, 앵자이리. 아, 이런 뭐예요라는 말좀안 하고 수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네요. 기디니스. 잘 아시는 사람도 있죠, 지금. 비웃지만 마시고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앵자이어티, 빛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빛, 냄새, 소리, 촉각, 머리 닿는 거, 옷 닿는 거, 이런 게다 싫은 거죠. 막 아프고, 모든 감각에. 그다음에 넥페인이랑 강직감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마이그레인 어택이라는 일입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뭐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체감할 수 있게. 환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포스트로는, 뭐, 피곤한 거, 이런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뭐좀 기분이 이상한 거, 그다음에 인지장애, 머리가 멍청해진 것 같은 거, 여기 어떻게 썼나요? Depress, 우울, 피곤함, fatigue, concentration 안 되고, lack of comprehension, 이게 머리가 멍청해지는, 멍한 느낌. 여기 또 이것도 있네, euphoric mood. 저는 이거 처음 보네. 이럴 수도 있구나. 현두통 앓고 나서 딱 지나간다면 유포릭한, 뭔가 막 쾌감이 느껴지는, 재밌네. 이렇게 하여튼 신경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 봐도 편두통이 혈관의 문제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혈관에 대한 이론이 뭐 양쪽으로 두 가지 다 얘기하긴 하는데, 분위기를 보면 혈관성 두통이라는 얘기는 좀 밀려나는 느낌이고요. 이 신경절단 물질이나 신경계 이상으로 생기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편두통.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건 혈관성 두통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전반적으로 혈관성 두통은 폐기되는,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설명되고, 약도 그쪽 약들을 쓰고요. 또 이런 증상들을 봐도 이게 신경학적 문제로 보이잖아요. 신경의 염증이라든지 신경 주위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경과까지 이해가시죠? 요 정도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편두통이 이런 병이구나라는. 그다음에 여기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조짐 편두통과 무조짐 편두통. 여기 조짐이 오라를 얘기합니다. 오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진단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나중에 뭐 논문을 쓰신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조짐 편두통, 무조짐 편두통을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편두통의 진단 기준이니까 한번 볼게요. 진단 기준 BD, 여기서부터 D까지, BCD까지를 충족하는 발작이 5번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통이 4시간에서 72시간. 그러면 1시간 있다고 많은 건 편통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가 충족돼야 돼요. 이게 일단 충족돼야 되고, B가. 그 다음에 C가 충족돼야 돼요. C는 이 중에서 두 가지. 한쪽, throbbing.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회피하게 되는 거. 이거 중에 두 가지. 편측이 아니어도 편통이 돼요. 드로빙 하면서 되게 심하다. 뭐 되게 심하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이런 게 있으면 C를 만족시킵니다. 그죠? 이거 로직이에요. 그 다음에 D는 두통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어택기죠. 어택기에, 마이그레인 어택기에 다음 중한 가지. 구역, 혹은 구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요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AND예요. B AND C AND D예요. 여긴 다 OO예요. 두개 말고 OO. 여기도 두개 말고 한가 OR 하나니까. B C D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통이 하루 종일 지속하면서 드로빙하고 한쪽에 있고 그러면서 구토만 있다. 그럼 이거 편두통 진단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두통이 이틀 동안 지속되면서 양쪽이 다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드로빙하지도 않지만 무지하게 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리도 싫고 빛도 싫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오라가 없는 경우에 편두통 진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Diagnosis by Exclusion. 다른 게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게 두통 진단 기준이거든요. 분류표거든요.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조짐 편두통은 B와 C를 충족하면서 두번 이상, 아까는 다섯 번 이상이었죠. 이런 조짐 증상, 오라가 있다. 한 가지니까 다 오오죠, 오오. 연구 방법론 속았네요. 여기 이런 증상 중에 오오가 있고,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B랑 C는 AND입니다. 다음 증상 중에 두 가지. 조짐 증상. 이렇게. 조짐 증상이 확실하게 있으면, 편두통을 굉장히 편하게 진단할 수 있죠. 이렇게 오라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근데 여기에 맞춰서 뭐 진단 기준을 뭐더 잘하면 좋겠죠. 그럼 왜냐하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편두통으로 진단이 안 되는데 그거를 편두통이라고 진단해서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옛날엔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진단 기준이나 뭐 이런 설문 이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머리 한쪽이 아프면 그냥 편두통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증례를 발표한다든지 연구 논문을 쓰셨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논문 쓰실 때는 꼭 여기 진단 기준에 맞는 환자임을 확인하십시오. 자, 편두통의 두 가지, 조진 편두통, 무조진 편두통, 그리고 편두통의 양상, 그리고 편두통의 타이피컬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편두통의 어원까지 살펴봤습니다. 클러스터를 살펴볼게요. 자, 클러스터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진단 기준은 이 클러스터 헤드에크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통증이 편두통보다 더 심한데 더 짧게 된다. 그리고 짧은 통증이 발작하는 게 일정한 시간에 온다. 뭐 1년 중 일정한 때, 계절 때. 그래서 뭐 보통 1년에 한번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여기 한번 진단 기준 한번 보시죠. 15분에서 180분. 근데 이렇게 도끼로 찍는 것 같은 통증이 30분만 지속되는데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스테로이드나 뭐 산소 이런 걸 쓰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택기에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통증 부위가 한쪽 눈, 눈 주위, 그리고 관자놀이 다요 부위죠. 여기에 심한 통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통과 동반되어 1개 이상 있는 경우, 이건 오오죠. 눈물, 충혈, 콧물, 코막힘, 눈꺼풀 처짐, 이것도 신경학적 증상이죠. 한쪽 얼굴에 땀, 홍조, 귀가 먹먹하고 뭐가 물찬 느낌 같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계의 증상들이 다 동반되는 겁니다. 3차 신경통과 되게 유사하죠. 이게 3차 자율신경두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뒤쪽에서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 따라서 그 부위에 다 통증과 이상 감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발생 빈도는 이틀에 한 번에서 하루에 8번까지. 이틀에 한 번까지는 발생하는 거죠. 요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만족적이 다음 기준 모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만족시키는 두통이 최소한 5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을 때 요거를 군발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방 치료하면 언제쯤 되는지 아니까 두통이 발생하기 전한달 전쯤에 와서 약을 먹고 치료하고 두통이 심하게 발생될 때는 양방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 나가야죠. 이게 클러스터 헤드에이크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올 환자는 이 텐셔널 헤드에이크입니다. 저기 탕적 통증 부위 있죠. 쥐어짜는 듯한,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고요. 이제 보통은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근데 이것들이 다 두통들이 막 편두통, 군발성 두통, 다 소화기 증상과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편두통이 이제 소화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얘도 다 같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 그징 하는 거죠. 편두통은 끊어진다면 빵빵빵빵 이런 징. 그리고 클러스터 헤드크는 예리하게, 정말 익스크루시에이팅하게. 근데 얘는 묵직하게. 통증의 네이처가 다릅니다. 묵직하게 쥐어짜는 듯이. 세 개가 다 통증의 양상이 다르니까 환자가 통증을 잘 디스크라이브 하게 하세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네, 근긴장성 두통은 두통이더라도 치료는 어디서 하냐면요, 목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목을 잘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세 있잖아. 이렇게 계속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 쓰면 뒷목이 뭉치잖아요. 그런 뭉친 근육이 통증을 유발하는 게 근긴장성 두통이라서 그래요. 영어로는 tensional headache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긴장하는 부위가 제일 시작이 뒷목이고요. 그 다음에 뒷목에서 측두, 귀 위로 해서 여기 측두근이죠. 해서 이렇게 전두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쪼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근긴장성 두통이에요. 그럼 머리가 아프지만 치료는 목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뒷목 쪽의 근육들이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 승모근이죠. 그다음에 두판상근입니다. 스플레니오스 카피투스. 요두 근육. 그다음에 여기 세미스파이널스 카피투스는 목에 있는 심부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치료를 요 근육들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근긴장성 두통은 치료랑 원인이 하나라서 제가 여기 몇 가지를 넣었어요. 자, 여기 스플레니오스 카피투스. 여기 스컬 밑에 달리죠. 후두에 옥시피탈본에 달려서 여기 척추로 연결이 됩니다.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우리 머리가 뭐 수박하다를 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을 때마다 주위 요 작은 근육들, 뭐 레바트로 스캐폴라, 뭐 트라피에조스 얘네들이 그 수박 하나를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척추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뭐 이런 거, 진마르고 걷는 근육이야, 할 때만 쓴다지만, 얘는 하루 왼종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똑바로 놓고 있지 않은 순간, 얘는 일하는 거예요. 근데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얘가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타이트해지면, 손상이 되면, 만성적인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 쓰고 하면 순환이 안 되잖아. 더 뭉치고, 단단하게.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어디가 뭉치냐면, 여기에, 바로 목 뒤에, 후두 뒤에, 그 다음에 요 유양돌기 뒤에, 이렇게 많이 뭉칩니다. 그죠? 굉장히 단단하죠? 요 혈자리에 해당하는 게 GB20, 풍지혈이죠? 풍지혈인데, 여기는 사실 예풍이죠? 유양돌기 바로 뒤에는. 풍지는 요 안쪽에 해당합니다. 스플레너스 카피투스 상당히 안쪽에 해당해요. 그리고 좀더 안쪽으로 누르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 사이, 그러니까 트라페지우스랑 두판 상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누르면 그 공간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레너스 카피투스 뒤에. 그럼 누르면 되게 시원하죠. 이제 그 부위를 잘 찾아서 침을 놓으면 아주 효과가 좋죠. 뭐 침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살짝 위로 놓는데, 살짝 위로 놓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놓고 싶으면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두판 상근의 안쪽 연이 풍지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승모근이 내려가는 거죠. 승모근이 이걸 덮고 있죠. 풍지는 이 안쪽이나 여기 더 안쪽에 심부근육 양쪽에 다 해당합니다. 어디서 찾아서 묻느냐. 그래서 사실 긴장성 유통 환자들은 침 맞으러 와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주면, 환경을 만들어주면 한 시간만 잘 쉬고 나가면 머리가 맑아져서 나가고요. 목도 풀어지지, 한동안 편하지, 눈도 맑아지지. 제 뭐야, 두통약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두통약이 또잘 들어요, 긴장성 유통에는. 군발성 두통이나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약, 타이레놀이나 뭐 개보린이나 이런 게안 듣거든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것이, 개보리는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두통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게 또 약물성으로 계속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요. 카페인을 끊어도 계속 더 아프고. 뭐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이런 거 권합니다. 이거를 풍지혈을 풀어주는 게 근긴장성 두통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만져보면 굉장히 여러분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걸 침을 놓거나 손으로 풀어주면 말랑말랑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은 진짜 아파하고, 그런데 몇번침 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훨씬 안 아파하고. 마사지 받으러 와서도 비슷한 느낌 있을 거고요. 이거보다 좀 작은 걸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풍지혈 양쪽에다가 대는 거죠. 그러면 지압이 됩니다. 그리고 골프공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딱그 부위에 베개 놓고 이걸 놓으면 그 부위가 지압이 되게. 그러면 이게 근육도 이완시키고 뇌척수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한대요. 이런 베개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딱 고기를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딱딱해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다빈치 툴이라고 파는 건데요.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요 베개가 손 모양처럼 생겼어요. 손가락. 손가락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런 거 보셨죠? 제 치료하는 거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환자 목 뒤에다 놓고 있는 거 보셨나요? TCT라고 하는 경추 추나요법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목 뒤를 우리말로 이렇게 치즈가 될 때까지 이 딱딱한 목 근육이, 목 바로 여기 풍지혈이거든요. 그 근육이 손끝에서 녹아들 때까지 이렇게 대고 있으라고 해요. 인턴들은 이것만 시켰었어요. 몇 달씩. 요게 그걸 좀 따라할 수 있거든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못하고.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게 뒤뚱뒤뚱해요. 요거는 세 개를 요쪽으로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더 빼죽한 쪽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손 모양으로도 쓸수 있고. 근데 환자한테 써보니까 환자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게 바닥이 말랑말랑해서 이게 쓰러지더라고요. GB20에 대한 설명이었고, 근긴장성 두통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그 밖에도 아까 두통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목 뒤로에서 나타났지만 얘 실제 나타나기는 이렇게 다 쥐어짜잖아요. 이렇게 다 아픈 거예요. 얼굴만 아파요. 눈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측두도 치료해야죠. 또 이때 귀 위에 이런 데들은 다 횡자라고 하죠. 거의 피부 따라서.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친구 학시간에 많이 하시죠? 뭐 사과 껍질 따라서 침 놓기 이런 거. 사과 껍질로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피부를 따라서 피부 밑으로. 여기 좀 침자극 강하게 해줘도 돼요. 그리고 피도 나고도 좋고. 피도 나면 시원해요. 피도 잘 나요. 여기는 뭐 특별한 구조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침 놓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GB 투야브도 예쁜가요? 여기도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살 신경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기 군발성 두통이나 이런 걸 치료할 때꼭 중요한 자리죠. 예쁜은 여긴가? 예. 이건 뭐죠? 좀 찾아보자. GB2. 완골, 예, 완골 예품. 이런 자리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2차성 두통이지만, 여기, 저작근도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긴장성 두통 있는 사람. 그 이를 악무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깨물고 하니까. 여기도 텐션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협거, 이런 데 치료합니다. 저는 꼭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해요. 여기도. 딱 만져보면 한쪽만 단단하고 커요. 문제 있는 거예요. 한쪽 목만 그렇고 한쪽 턱만 그렇고. 근데 여기는 뭐 환자들이 이렇게 본인 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해보잖아요. 시원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천천히 문지르고. 이것부터 문지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 이렇게 문지르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이게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머리 위를 시원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옆에 이게 편두통이나 이렇게 근긴장성 두통이 근긴장성 두통이 한쪽으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본인도 이렇게 해보면 시원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 침을 딱 놔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본인이 놓으세요. 그냥 침감이 있게. 그리고 안 아파요. 이 두피는 혈관 찌를 때좀 아프죠. 그 다음에 눈 쪽으로도 이제 안화통이랑 이런 게 심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프론탈리스 머슬 있는 데를 놔주죠. 여기도 사제하죠. 이게 근긴장성 두통의 근위치열이에요. 뭐 사신청 이런 데는 다 놓는 거니까 두유나 사죽공 이런 데 놓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근위치열보다도 이 목의 근육을 잘 풀어줘야 근긴장성 두통이 목의 근육을 잘 풀어주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대충 군발성 두통, 근긴장성 두통, 그리고 편두통까지 가장 빈도수가 많은 두통들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어요. 그래도 얘를 좀 어떻게 좀더 깔끔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없느냐? 감별 진단에 여기에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통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표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임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텐셔널 헤드에이크. 편두통, 군발두통, 부위는 긴장형 두통은 전체 양측이 더 많다. 하지만 편측일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은 편측 또는 양측이다. 그 다음에 군발두통은 완전히 편측이다. 신경 따라서 반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 긴장형 두통은 조이는 느낌. 환자한테 작게 캐물어야 돼. 환자는 조인다 그러는데 그게 박동성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심장 조이는 것처럼 톡톡톡 그래요. 그러면 아니래요. 욱신욱신 쑤시다 그랬지만 보통 조이는 느낌의 두통도 그렇게 많이 표현하더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다음에 군발 두통은 이런 게 특징이죠. 타는 것 같고 날카롭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통증의 네이처가 다르죠. 그 다음에 통증 세기도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두통이죠. 지속 시간과도 일치하죠. 편두통은 이게 더큰 거죠. 편두통은 2, 3일 가는 거야, 최고고. 얘는 180분. 이런 통통이 몇 시간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30분 정도,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재밌는 게 산소를 흡입시키면 바로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많이 보면 산소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클리닉도 산소가 있거든요. 산소 생산기가. 그 다음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마더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편두통부터는 이게 참 힘들어요. 통증도 심하고 다른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은 뭐 목의 통증이나 이런 게 병발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 편두통은 이런 특징적인 오라 조짐, 그다음에 두통과 함께 혹은 두통 없이, 그 오라 기간 동안이나 또 어택 기간 동안에 완전히 가역적이다, 리버서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쪽이 먹먹했다고 두통이 다 나은 다음에도 계속 먹먹하면 빨리 병원 가야죠.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두통이 개선되면서 다 가역적으로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5분 이상 나타나고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이런 언어장애까지. 이런 언어장애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웠던 일과성 뇌허혈 발작 기억하세요?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뇌혈관 질환인데 일시적으로 뇌혈관에 막혀서 뇌세포들이 까무러쳤다가 하루 내에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도 똑같이 이렇게 언어장애나 감각 이상을 동반하거든요. 근데 그게 편두통인지 뇌혈관 질환인지를 꼭 감별을 잘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편두통이 계속 반복되던 사람은 안심해도 되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피지컬 이그제미를 잘 해야겠죠. 뭐 바빈스키 사인 같은 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 쪽이죠. 편두통은 말초성 질환이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고혈압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뇌혈관 그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건 역학적인 보고죠.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죠. 그다음에 지속 시간이, 그래서 30분에서 지속적, 4시간에서 72시간, 요건 몇 분. 다르죠? 얘는 지속적으로 갈수 있지만, 그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과 동축으로, 군발성 두통은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같은 쪽입니다. 상대측이 아니라 출혈, 결막 출혈, 충혈이 되고, 그다음 부종, 땀, 이런 거, 자율신경계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고, 안검 하수가 일어나고, 막 중풍 같고, 3차 신경통 같고, 구안하사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건 관애기가 1개월 이내일 때, 군발성인데 관애기가 이렇게 짧으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개월 이상씩 됐을 때 만성 두통이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잘 낫지 않는 거죠. 여기 사파라는 말은 에피소딕을 얘기합니다. 에피소드로. 뭐 사파성 경조증 장애, 뭐냐면 에피소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사파성,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요즘 한글을 많이 쓰니까. 영어로 에피소딕이 더 쉬운데 말이죠. 감별 진단이었고요. 33번. 변증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2차성 두통을 감별하겠다는 생각 들죠? 그게 다 레드플래그입니다. 뭐 척수 내압이 증상하는 증상, 증가하는 증상, 뭐 위버핏하다든지, 뭐 바빈스키 사인이 양손으로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심하게 두통이 5분 내에 생겨가지고 막 계속 심해진다든지, 어제보다 오늘이 심하고 계속 프로그레스 한다든지, 저기 이런 게 있으면 꼭 검사를 의뢰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발성 두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나눠서, 긴장성 두통 같으면은 원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스트레스나 목이 뻣뻣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경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고 환자 만족도도 높은데, 긴장성 두통은 값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타이레놀 하나로도 해결되는데 이걸 꼭 내가 여기까지 와서 치료해야 되는가. 그럼 또 치료한다고 해서 완전히 once and for all 앞으로 없다라는 얘기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편두통은 뭐 본인의 심각성도 알고 괴롭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적절히 길게 잘 하시는 편이고, 군발성 두통은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치료하고 양방치료랑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예우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변증은 허와 실부터 나누죠. 큰 것부터. 이제 허에 생기는 변증, 실에서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편두통, 뭐 긴장성 두통 다 같이 넣은 겁니다. 어떤 책에 보면 한방변증이 편두통과 그냥두통이랑 다르게 돼 있거든요. 전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같이 놓으셔도 됩니다. 현훈까지 이 맥락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어지럼증까지.
자, 보시면 허증에는 뭐 음양이 허한 겁니다. 요거는 음이 허한 거죠. 요건 보통 양이 허한 거죠. 허한, 기가 기, 양, 이건 음혈입니다. 근데 기가 허한 거보다는 한에서 생기는 두통이 많고요. 그러니까 뜨뜻하게 하면 좋아지고 몸이 마르고 예민하고 생리도 늦어지고 이런 경우에 오수유탕. 이거는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일본 그 두통 지침에 제일 먼저 나온 처방이 오수유탕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거가 많아서 예민해가지고 몸이 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두통 생기는 허한증. 제가 약 하나하나 다음 시간이나 시간 될때그 설명할 겁니다. 전에처럼 혈원은 창백하고 뭐 심계 증상과 같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사물탕에 가감합니다. 뭐 만형자 이런 두통약들을 가감하죠. 허한하느냐, 혈화느냐, 뭐 쉽게 말하면 양이 허하냐, 음이 허하냐. 음양이에요. 표현 양식이 다른 거지. 그래서 허실 음양을 가른 거죠. 그 다음에 실증에서는 내외를 나눕니다. 외감이냐, 내상이냐. 근데 외감 쪽에 두통, 뭐 감기 걸렸다고 두통이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실제 약을 쓸 때는 외감 쪽으로 진단해서 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외감이면 뭐가 있겠어요? 풍한, 풍열이 있겠죠. 뭐 풍한, 풍열. 풍한에는 천공다조산. 근데 이거는 뭐 보편적인 두통약이거든요. 천공대조산.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팔산방제죠. 팔산방제죠. 팔산방제를 빠지지 않으려고 가져왔거든요. 풍열에는 상구금, 시가래기탕. 이거는 뭐 간경, 이건 양명경. 이건 뭐 삼양합병이니까 태양, 양명, 소양. 뭐 편두통이건 뭐 양명경통이든 시가래기탕 다 급성의 열증이면 쓸수 있죠. 상구금 특히 뭐눈 쪽으로 통증. 이거 다 팔산방제 때 배웠던 거에 지금 내과 시간에 두통으로 연결되는 게 재밌지 않아요? 상구금 안화통. 그러면 거꾸로 안화통이면 상구금을 선택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안화통이 매우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허와 실을 나누고 그중에 실증에 외감일 때 풍이 들어가 있을 때그 외풍이 있을 때 그중에서 열이면서 안화통이 있는 두통에 쓸수 있는 처방이 상구금입니다. 안화통 이퀄 상구금은 절대 아닙니다. 시가래기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소양경통, 양명경통, 뭐 태양경통이 아니라 뭐 경락상으로 보면 태양경통이 근긴장성 두통과 유사하죠. 그다음에 편두통은 소양경 두통과 유사하죠. 그다음에 양명경통은 긴장성 두통과도 유사하고 또 비성 두통과도 유사하고 군발성 두통도 이렇게 오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나눠서 뭐 뒤가 아프면 태양경 쪽의 약, 그다음에 뭐 옆이 아픈 소양경 쪽의 약, 그런 식으로 약 쓰면 저기 잘안날 거예요. 좀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풍한과 풍열일 때 상구금, 시가래기탕 고려할 만한 처방입니다. 통 증상이 있어야죠. 바람을 들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외감 증상이 있고 으슬으슬 춥고 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 좋은 약들이고요. 하지만 대부분 더 많은 케이스들은 내상입니다. 외감과 내상 중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늘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허와 실. 요거 배우고 나면 요거밖에 안 보여요. 내과 시간은 다 조망해 봐야 돼요. 양방과 한방 모든 걸. 허와 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외관과 내상을 나누고. 내상 중에 막히는 게 하나 있어요. 막히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가 막혀요? 우리 몸에서. 기가 막히죠. 그럼 혈이 막히죠. 담이 막히죠. 그래서 기, 혈, 담. 이게 다 두통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어혈이 막히는 거. 어혈로 인한 두통에는 뭐 혈부추어탕, 도우사물탕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우사물탕은 저는 생각 못했는데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고요. 혈부추어탕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어혈 쪽의 처방을 변증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혈이 있고 기체가 있죠. 기체가 있으면 월국한, 틀렸어요. 오자입니다. 월국한, 뭐 평의산 이런 식적을 치료해주는 치료를 할수 있죠. 뭐 향부자가 들어간 약들 많이 쓰죠. 두통에. 향부자, 목향, 사향, 침향 이런 게다 기를 풀어주는 약이에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이죠.
다음에 사향 침략 이런 것들은 사실 개교하는 것도 되죠. 담음도 치료하죠. 반합액 출천마터. 또 일본 측 처방을 보면 오령사를 또 그렇게 많이 써요. 제가 그 현운에는 늘 오령사를 쓴다 그랬죠. 소변, 수액대사를 잘 시켜줘야 된다. 왜냐? 현운이 뭐 때문에 생긴다? 담음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담음의 원료, 담음을 만드는 원료가 수액이다. 물을 잘 빼줘야, 물이 대사가 잘 돼야 담음이 안 생기고, 남아도는 담음이 안 생겨야 담미심교라든지 머리로 가서 이렇게 현운이나 이런 걸안 만든다. 그럼 그런 원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방 처방을 보면 현운이나 두통에 오령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배청에도 복룡이 들어가 있고요. 반합액도 천마탕을 얘기합니다. 여기 천마도 들어가 있죠. 거풍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혈, 기체, 식적이 이 막히는 변증에 아주 중요한 병리입니다. 두통을 만드는 막히는. 그 다음에 두통에 내상 쪽에 두통 생기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딱 짐작하죠. 간신비패신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심장 쪽 관련 있을 것 같고, 비장 별로. 비 소화한테 생기는 두통 있을 것 같고, 간심, 비, 폐, 호흡기 별로 없죠. 폐, 신, 심신불교.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딱 여러분 떠오르는 게 간일 거예요. 간으로 생기는 두통이 대표적으로 간양 화풍으로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양기가 올라가는 거죠. 너무 쉽죠? 좀 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요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간양해서 간풍이 된다. 이런 거 우리 다 지금 고혈압 할때 배웠잖아요. 천마구동은 진간식품탕. 다 두통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간화. 이게 모든 풍이랑 양이랑 오래되면 화가 되잖아. 얘네들도 심지어 화가 되잖아. 그죠? 간화가 됐을 때 쓰는 처방이 시오제제, 뭐 소시오탕, 뭐 용담사가탕 이런 약들이죠. 그럼 이게 거기다 이제 팔산방제를 다 두통에 쓸수 있어요. 요 변증에 맞춰서. 그리고 이화 쪽에, 간화지만 화 쪽에, 이게 다 화로 됐을 때쓸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가 청상견통탕입니다. 통치방처럼 쓰는 청상견통탕.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뭐 한국에서는 두통이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일 거고, 저도 제일 많이 썼던 처방이에요. 그럼 청상견통탕은 이런 게 유불화화 돼서 쓸 수도 있죠. 기체나 이런 게 오래됐을 때. 그 다음에 간호가 됐을 때도 쓸수 있죠. 그런데 어딘 쓰면 안 될까요? 열증의 처방이기 때문에 혈어나 허한의 병증에 쓰는 처방이 아닙니다. 자, 침구치료는 제가 침구치료의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그 허리 아플 때나 머리 아플 때나 다 똑같습니다. 한방에서 침구치료는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순경출이죠. 아픈 부위의 경락을 따라가면서 그 경락의 주요한 요열들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원위치열과 근위치열이 있죠.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머리 주위에 아픈 부위에서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변증치열이 있죠. 뭐 특별하게 어혈이 있다든지, 내가 변증을 했을 때 기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침자리들입니다. 자, 먼저 근위치열은 뭐 생각할 게 없죠. 백회, 풍지, 사신총 굉장히 많이, 그냥 무조건 거의 쓰는 혈들이죠. 태양혈도 마찬가지, 인당, 솔곡. 여기서부터는 좀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백회, 풍지, 사신총, 태양인당, 솔곡까지는 정말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두통 환자한테 쓰는 혈자리들이죠. 그다음에 뭐 천주, 두유, 사죽공, 곡빈, 뭐 솔곡이 또 들어갔네요. 함염, 현리, 신정, 그리고 목이나 이 측두 같은데 아시어 찾아서 넣는 것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원위치열은 합곡, 태충, 이거는 뭐 사관이죠. 그리고 합곡은 모든 두면부 질환에 사용하는 혈이잖아요. 뭐 저보다 침구학을 최근에 들으신 여러분들도 잘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당연히 두면부 질환, 그리고 간풍, 간화, 내정, 이건 왜 내정이 들어갈까요? 이 소화기 증상, 특히 구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체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때 당연히 조경명 위경을 잘 다스려줘야 되겠죠. 뇌정에 들어가는 의미는 뇌관이나 족삼이랑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륜, 조기음업, 이거는 방광염이죠. 풍, 순경출혈이죠. 뒷목 쪽으로 내려가는 방광경을 치료한 거고, 쥐비,
담경도 순경출이죠. 편두통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후두통, 편두통에 대한 아주 좋은 순경출 원인 포인트들이죠. 그다음에 간화도 내리죠. 조기흉무비. 이건 풍두, 거풍하죠. 방광명에서. 그다음에 곡천, 행간 다 간경이죠. 간화, 간풍. 그다음에 열결. 열을 내려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풍 쪽에 해당합니다. 풍한, 풍열두통에, 특히 풍열두통에. 풍룡은 내정이랑 같이 먹고 와야죠. 내정, 풍룡. 얘네들은 다 이 담음을 없애고 저희 위경, 소화기, 오심, 구토, 편두통에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양난천, 담경에 좋은 순경출이죠. 구허, 마찬가지 담경. 외관, 외관은 외관, 열결, 조기묵 다 풍한, 풍열, 두통에 쓸 수 있는 혈자리죠. 그다음에 중저, 태계, 뭐 음을 보여준다든지. 어때요? 좀 그림이 잡히죠? 재밌죠? 한방 내과가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되나가는 게. 그리고 환자를 볼 때도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전침 놓는 것은 풍지, 태양, 풍지, 양쪽 풍지, 태양열, 풍지열, 태양열, 전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풍지도 전침할 수 있고요. 많이 하는 자리죠. 그리고 한쪽 풍지, 태양 전침할 수 있고, 사죽공, 송울, 솔곡, 혈로, 함염, 두유, 곡빈, 솔곡 이런 자리들이 전침을 보통 연결하는 침자리들입니다. 극심한 두통의 급성기 이런 데 전침을 쓰고요. 평소 때는 전침은 잘 안 쓰는 거 안 씁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건 순경출혈 자리들이에요. 그냥 경락 따라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경락 따라서 화혈을 사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원혈을 놓을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픈지 살펴서 잘 놓으시면 되고요. 변증치열은 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태충, 행간, 곡천 이런 자리들을 이용하죠. 행간이나 태충의 뭐 선택은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태충은 좀 피가 좀 많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전 두통은 행간을 더 많이 선택하고요. 행간이랑 합곡이 이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경, 기체, 소화기 증상이 많이 나타날 때 이럴 때 내정, 풍룡, 족삼리도 꼭 놓고 싶네요. 내관도 이런 혈자리들을 두통 혈자리와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변증에서 그 다음에 담경 쪽 소양경 두통이면서 담화, 뭐 간화 이런 게 있을 때 임읍, 양릉천, 구어 담경이고요. 그 다음에 거풍 뭐 풍지, 태양, 풍부 다 거풍하는 근위치열이기도 하면서 거풍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다 뭐 원위치열까지 한다면 없고 뭐 있었네요. 열결도 거풍으로 볼 수도 있죠. 이건 밑에 나오니까. 합곡 또 뭐 있어? 후계. 그 다음에 청렬하는 거. 합곡, 열결, 중저. 뭐 어제도 쓰는 소리죠. 이게 뭐 책에 나온 게, 아까 써놓은 게 책에 나온 거고요. 제가 뭐 쓰는 혈자에 넣자면.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두통이 있는데 간담이냐? 간담 쪽이냐? 태충, 행간, 고청, 이문, 양릉청, 구호. 소화기 쪽이냐, 거풍, 이게 지금 급성적으로 외감과 같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열증이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때 따라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다 써도 되고요. 저는 늘 침 놓을 때 침은 최소화하고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주요할 자리에 침감을 일으키자가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침구 치료, 변증. 변증 어떻게 한다 그랬죠? 허실, 음양, 내외. 나눠서 막히는 거 기체, 혈, 어혈, 담, 간의 병증이 중요하다. 그 각각의 처방 얘기했고요. 침구 치료, 순경치열, 변증치열, 근위, 원위. 이렇게 나눠서 입방, 선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별 진단 해야 될 것들. 이 표는 제가 교재에는 다른 표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 한의사, 그 한의신문에 나온 표도 하나 넣었는데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두통, 느낌을 확 잡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많이 넣습니다. 이 그림들을 이해하시면 환자 봤을 때 그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진단 기준은 뭐 1번에 몇 번 이런 거 말고 그림으로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레드플래그까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